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먼저 제 입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세상을 예술과 디자인으로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맨퍼스트의 대표 이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약간의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은요, 제가 예술과 디자인의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근데요, 대중들은요, 예술과 디자인을 항상 분류하려고 해요. 그죠? 기준이 뭘까요? 돈이에요, 돈. 돈을 벌려 하는 예술은 싫어요. 그죠? 그리고 돈안 되는 디자인도 싫어해요. 항상 구설수에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그런 상업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예술과 디자인 그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요, 미디어 아티스트고요, 여러 가지 영상 그래픽 기반으로 활동들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앞에 계신 분들이 고개가 아프실까봐 작은 배려를 준비했습니다. 편하게 보시라고. 자, 어때요? 멋있어요. 멋있고 화려합니다. 아름답고 예뻐요. 제가 이 분야를 건드린 가장 큰 이유예요. 예쁘고 멋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멋있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저는 항상 생활 속 깊숙이 좀 들여놓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의 예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어떤 세상을 꿈꾸냐면요. 뭐 문방구나 과일 가게나 뭐 여타 작은 카페를 가도요. 미디어 아트가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세상을 꿈꿔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흥이 너무 좋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영감들도 많고요. 제가 느끼는 그 좋은 감정들을요, 대중들과 여러분들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디어 아트와 영상 콘텐츠를 연구하고 디자인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크게 나와요. 엄청 크게 나오잖아요. 그죠? 크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보겠죠.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볼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단순한 이유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장르를요, 프로젝션 매핑 또는 뭐 미디어 아트 뭐 여러 가지 단어들로 혼용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기 있는 빔 프로젝터 있죠. 저빔 프로젝터를 이런 일반적인 스크린에 투사하는 게 아니라 뭐 건물 또는 뭐 자동차 아니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 이런 실제 빛을 투사하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미술 기법 중에 하나예요. 현대 미술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 실제로 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쵸? 얼마 없어요. 저도 실제로 이제 미디어 아트를 교육을 하려고 워크숍을 해서요, 배우러 오시는 학생분들을 봐도요, 물어봐요, 제가. 이거 실제로 보셨습니까? 하면은 한열중 여덟 분은 못 봤어요. 여기에서 되게 큰, 뭐야, 포인트가 있어요. 실제로 보지를 못했는데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디서 봤을까요?
웹을 통한 비디오 콘텐츠에서 본 거예요. 그죠?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보고 온 거예요. 이 비디오 콘텐츠의 힘은요, 아주 강력해요. 아주 강력하고 파장력이 아주 좋죠. 파급력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분야를 선택해서요, 이 분야로 대중들이랑 소통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좋은 거를 보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죠. 그 욕구들을 제가 빌미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것들을 보러 막 여행도 다니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알겠어요. 제가 미디어 아트를 하고 있는 거 알겠고, 비디오 콘텐츠의 영상 콘텐츠의 힘이 강력한 거를 알겠어요. 아는데 의문이 하나 남았죠. 그래서 그것들로 뭘 어떻게 할 건데? 제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좀 드릴게요. 제가 몇년 전에요. 저는 영상쟁이에요. 영상 만들고 막저 오타쿠처럼 이렇게 막 집에서 가만히 막 만들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일을 많이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정신이 피폐해진 거예요. 몸도 좀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행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행을 가야겠다. 근데 여느 쉽게 갈수 있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 말고 좀 유니크한 나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아프리카. 아프리카 중에서도 꽃이라고 불리우는 우간다를 가고 싶었어요. 우간다. 근데 우간다는요, 관광으로 못 가요. 관광으로 못 가고, 왜냐면 당시에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뭐 NGO 단체나 뭐 봉사 단체를 끼고 함께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억지로 가입했어요. 그 당시에는 억지로 가입해서 너무 우간다가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서 할게요. 제가 거기 가서 뭘 했느냐? 저는 벽화를 그렸어요. 벽화.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까맣고 예쁜 애기들 몇 명이랑 벽화를 같이 그리려고 막 했어요. 막 그리다가 거의 완성이 될 찰나에 한 친구가, 엄청 예쁜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헝겊대기를 돌돌돌 말더니 페인트통에 이렇게 담굽니다. 파란색 페인트통이요. 그리고 그거를 한 11, 12피트 정도 되는 지점에 던져요. 그럼 튀긴 자국이 딱날 거잖아요. 그리고 내 그림에도 좀 튀었어요. 기분이 좀 나쁘대요. 그래서, 아니, 아, 예쁜 건 알겠는데, 왜 거길 튀기냐 이거지.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쟤야, 쟤. 지금 봤죠? 저 친구인데, 이게 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합니다. Sun. 태양이래요, 태양. 오호라? 근데 왜 파란색이니? 하고 물어보니까, 덥잖아. 이러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말했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페인트도 들고 오더니 바닷가 땅이랑 이어지는 부분 있죠? 거기다 막 뿌리는 거예요. 그 흙바닥에다가. 우간다는 시멘트랑 아스팔트가 없어요. 흙바닥인데 막 뿌리더니 거기는 바다래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머릿속에 뭔가 띵 하고 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로 세상을 예쁘게 나는 꾸미고자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해답을 줬어요. 저는 벽 안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친구는 벽 속에 그 안에요 세상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세상, 자기가 갖고 싶은 그런 세상을. 거기서 제가 많은 감흥을 받고요, 많은 영감들을 얻고 한국으로 오자마자 교육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교육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교육이라는 이 키워드는요 상당히 중요해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되게 식상하죠? 근데 저는 이 교육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리라고 믿어요. 그리고요,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약혼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아쉽죠? 장난이고요. 그 친구랑 사상이랑 뭐 생각하는 사고라든지 목표도 같아요. 저희는 예술학교를 세우는 게 꿈이거든요. 설립하는 게. 그 친구랑 이제 같이 일도 합니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대뜸 물어봐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는 거예요. 나랑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작업도 하고 있었고 집중 엄청 하고 있었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흘러들었어요. 그리고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누웠습니다. 누워가지고 이제 누웠는데
갑자기 그 질문이 계속 맴도는 거야. 좀더 나은 세상? 좀더 좋은 세상?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나?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통령이 아니면은 뭐 교육부 장관이나 문화부 장관쯤 되면은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가, 그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지? 그들의 유년 시절은 어땠을까 하고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가 보니까, 그날 밤에도 결론은 교육이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 올바른 교육을 제공을 해주고, 그 친구들이 커서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돼서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기성세대가 되잖아요. 거기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제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교육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교육센터를 운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 뭐 영상 그래픽, 이런 미디어 아트 기반의 그런 예쁜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교육을 해요. 관련해서 교육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자친구랑 함께 런칭한 맨 처음 TV라는 웹 매거진을 론칭을 했어요. 맨 처음 TV는 예술과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그 세상이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을 모아가지고 기사 콘텐츠로 개발을 해서 대중들한테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저 앱도 개발 중에 있고요. 지금 말한 거는 실질적으로 수익 구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하냐면요, 저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해요. 아티스트나 미술 작가들과 이제 기업과 이제 브랜드를 같이 연결시켜주는 역할들을 해요. 도와주고 있는데, 이 일을 왜 하냐면은 작가들이 이제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예쁜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 아웃풋으로 이제 브랜드가 홍보를 하겠죠. 브랜드가 홍보를 해주면은 대중들한테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런 것들이고 여태까지 해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맨 처음 저의 앞으로의 방향성이에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이며,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을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 시각과 청각 중에 하나를 꼭 포기를 해야 한다면 어떤 걸 포기하시겠어요? 이 앞에 계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어떤 걸 포기하시겠어요? 청각. 그쵸? 대부분 청각을 포기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보는 거 중요하잖아요. 저도 비주얼 아트를 전공을 하고 있지만, 근데 저는요, 과감하게 시각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저한테 듣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소리를 느끼는 거, 좋은 소리를 느끼고 좋은 음악을 듣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거기에 서 많은 영감들을 얻어요. 그리고 많은 감정의 도움을 받고요. 심지어는 저는 눈을 감아도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뭔가 떠올라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몇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감의 원천인, 저의 영감의 원천은요, 음악과 여자친구입니다. 아무튼 이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일들로 어떻게 그들에게 좋은 영감을 줄까 고민했어요. 1년간 고민하다가 결론적으로 기획한 것이 노이즈 프로젝트입니다. 자, 노이즈 프로젝트의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지금 계속 옆에서 수화로 저희 도와주시고 계시는데요. 청음회관에서 오신 손상희 수화 통역자분이십니다. 자, 모신 이유는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말들 있죠. 이 이야기를요, 제한 없이 누구나 듣길 원했어요. 그래서 모셨고요. 자,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어떤 하나의 똑같은 소리에도요, 사람들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양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소리를요,
수백 명의 디자이너들한테 던져줘요. 그러면 그 디자이너들이,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들, 움직이는 그래픽을 모션 그래픽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 그 디자이너들이 자기만의 감성으로 각각의 그래픽을 만들어 내겠죠. 하나의 소리로. 그것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소리 시각화 설치 미술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런 스크린에 네모나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설치 미술, 공간을 상대로요. 사방면에 디스플레이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비주얼로 소리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형 설치 미술이에요. 그리고 소리를 진동으로 바꿀 수 있는 진동 장치를 설치를 해서 그 체감을 더할 예정이에요. 근데 제가 뭐 100번 말로 해봤자 눈으로 안 보면 잘 모르겠죠. 저는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소리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게 떠오르는지. 한번 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약간 뭐 공이 튀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뭔가 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가 떠오를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수만큼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 이런 그래픽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소리를요, 다양한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다 틀어내면, 이렇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이런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제가 더 중점을 두고 어떤 신경을 썼던 소리는 뭐냐면요. 자연의 소리예요. 자연의 소리. 이것도 소리를 먼저 좀 들려드릴게요. 이 소리를 듣고 조강현 아티스트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다음은 비가 오는 날의 천둥 소리예요. 이거는 재성원 아티스트한테 힌트를 얻었는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 TV를 보다가 밖에서 천둥이 막 치고 이러면은 이런 그래픽이 떠올랐대요. 너무 재밌죠? 그만의 감정이에요. 그만의 감성. 다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종소리예요. 마지막으로 파도 소리요. 자, 이게 바로 이거 지금 잘못 가져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자, 이게 바로 노이즈 프로젝트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듣는 방식이 다른 거래요. 저는 이 프로젝트가요, 그들의 방식에 도움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나아가서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듯이 이 프로젝트도 그들의 어떤 하나의 소통의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은요, 제가 이야기했던 설치 미술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큘러스 기반의, 우리가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듯이 오큘러스 기반의 어떤
장비나 제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면은 소리가 없는 음악 페스티벌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바리에이션이 가능한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장애인 분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근데 그들과 내가 만나서 우리가 되는 거고요. 우리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대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이 모이면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술이랑 이런 디자인 콘텐츠를요, 소외된 계층에서부터 유입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점층적으로 나아가서 계속 말씀드렸던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재정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근데 하려고요. 왜냐하면 저의 일이고요. 제가 믿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예술 디자인 이런 콘텐츠들이 찬란하게 비추는 그런 세상을요. 조금 오그라들지만 하얀 우주라고 표현해요. 하얀 우주를 그리다. 저 옆에서 계속 나오던 영상이 이제 하얀 우주라고 했던 여자친구와 합동했던 작품인데요. 저는 오늘 제 이야기가요, 여러분들한테 예술과 디자인이 조금 가치 있게 접근이 됐다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오늘 밤은 제가 편하게 잘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속적으로 하얀 우주를 만들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아티스트나 글을 쓰시는 분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술가나 디자이너가 있으면 동료해 주세요. 그들은요, 세상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예쁜 걸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존중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저는 완전한 리스펙이 있습니다, 그들한테요. 항상 고맙고요. 주변에 있는 예술가 분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얀 우주를 그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